안녕하십니까. 저는 제12회 K-디자인 어워드의 심사위원장을 맡은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 전문대학원의 교수로 있는 나건입니다. K-디자인 어워드가 아시아 대표 디자인 어워드로 성장하게 된 이유는 심사의 공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수많은 어워드가 있지만 사실은 그 어워드를 공정하게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K-디자인 어워드는 정말 어느 한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없고 어느 한 사람의 편견에 의해서 상이 결정될 수 없는 그런 아주 공정한 구도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K-디자인 어워드가 아시아 대표 디자인 어워드가 된 근본적인 이유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심사위원의 구성입니다.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많다든지 뭐 어느 특정한 나라의 사람들이 많다든지 또는 어떠한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각자의 고유한 관점을 가지고 좋은 디자인을 뽑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공정하게 평가됐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누구나 다 승복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K-디자인 어워드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 최고의 디자인 어워드로 간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에는 패키지뿐만 아니라 팀 오브 더 이어에게 주는 그런 트로피도 완전히 새로 디자인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도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팀 오브 더 이어도 타시고 좋은 상을 타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워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고 사실은 마지막에는 상을 탄 사람들이 받는 뭐 이런 전체의 패키지가 그 상의 레벨과 얼마나 대등하게 가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그 상의 등급이 결정이 되는데 K-디자인 어워드는 지난 12년 동안 끊임없이 매년 새롭게 패키지를 디자인해 나가는 더 좋게 만드는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올해 12회 K-디자인 어워드 크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